자, 여보세요? 자, 민수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입니다. 신공이야! 안녕, 반갑다! 서울 사람 만나! 아이다! 반갑다, 아이다! 네. 아, 대박! 야, 친구야. 자, 일단은 서울 사는 민순 친구. 진짜 네, 친구. 민순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하시고 계신 일이 뭐죠? 아, 고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시 공부, 어떤 고시 공부하고 있습니까? 아, 공인 노무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노량진에 제가... 있습니까? No. No? Where is your location? 어디 있습니까? 장신은 어디서 공부 중입니까? 실림. 뭐라고? 실림 고시촌에 있습니까? 네. 사는 거는 실림은 아니고 공부를 이제 실림에서 하니까. 그렇죠. 상경에서 실림까지 네. 올라와서 공인 노무사 준비를 위해서 지금 힘들게 컵밥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 오늘 치킨 떴는데요. 뭐야? 누구 잘 먹지? 친구야, 살기 힘들지. 맥주도 마셨다, 아이가. 자, 음주방송 친구야, 잠깐만. 네네네. 미미미노 영상이 참 그 공인노미사 준비할 때 힘이 좀 되나? 아, 뭐라고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그 공인노무사 준비할 때. 네. 이게 보통 한 2-3년 잡아야 되지. 네, 맞습니다. 요거 준비할 때 미미미노 영상 희망이 됩니까? 저 진짜 쉴 때 힘들 때마다 봐요. 힘들 때마다 미미미노 영상 챙겨봐. 네, 당연히 나 지금 인강 그거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정승대 선생님이랑 막 이런 거 봐봤어요. 오케이. 그 지금 말 놔라! 아이씨, 나 귀 안 좋나 보다. 왜 안 오? 아니, 말 놔. 친구야, 말 놔도 돼. 근데 저 학교 이제 서울이라고 이제 경기도 다녔는데 저 진짜 동갑이잖아요. 그래. 공감이 돼가지고 제가 정승재 쌤 팬이었거든요. 약간 인강영상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정승재 선생님 채널에 2 미미미노 영상 봤어? 봤어. 정승재 팬입니다. 정승재 너무 좋아. 그 미미미노라는 분이 저를 조롱을 해가지고 조롱킴 됐어. 자, 일단은 많이 힘들 텐데. 네. 지금 몇 년 차입니까? 1년 차입니까? 한 달 됐어요. 자, 한 달. 취했나? 야, 한 달 만에 지금 그러면 술하고 지금 맥주하고 지금 치킨 하나 플렉스 한 거야? 플렉스 했죠. 이거 한 3-4페이지 읽었겠다. 오늘 8시간 공부했죠. 미쳤다. 그 많은 고시 중에 노무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빠르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편입해요. 풀이 넓다고? 편입? 학교를 편입했다고요. 학교를 네. 편입했는데? 네, 편입했는데. 오케이. 그래서 경영을 플렉스 했는데. 오케이.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취업에 답이 없는 거야. 취업에 답이 없어 일단 노답. 자, 그래가지고 문과에서 그나마 취업이 가장 가능하다고 촉망받는 경영학과조차도 나왔더니 지금 실상 취업할 데가 없다. 그것은 당신은 눈이 높아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취업 시장이 힘든 겁니까? 둘 다. 네 눈도 높고. 눈도 높고 취업시장이 눈을 높였더니 공개 채용을 안 하고 수시 채용만 해버려서 문을 꽉 닫아놓은 그런 상황. 맞습니다. 맞고요. 정확하죠? 자. 네. 자, 그래서 경영을 할 거 없는데 그러면은 눈을 어디로 돌렸다? 이제 여자가 밥을 먹고 살 거는 전부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나도 못 먹지. 자, 우리 텐션을 좀 낮추자. 자, 봐봐. 죄송해요. 애들한테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 될 수 있어. 자, 봐봐. 자, 정리할게요. 자, 경영학과에 나왔는데 경영학과를 그래도 무난히 저 편입까지 해서 졸업을 했는데 어쨌든 마땅히 다닐 취업할 만한 곳이 없어서 네. 지금 공인노무사 준비를 한 지 한 달이 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왜 거기서 2 공인노무사로 간 이유가 뭐냐 이거야. 왜 하필 노무사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제가 잠시만요. 마이크 입이랑 좀 멀리. 네.
공무원도 보고 전문직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그래도 저의 성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텐션 보면 알잖아요. 저는 공무원 같은 거 못해요. 그분들 되게 존경하지만 되게 저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성향이랑.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전문직 쪽에서 찾아보다가 평소에 이제 인사랑 너무 이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런 거에 좀 관심도 많고 경영학과라서 그런 쪽 과목을 다 들었는데 성적도 잘 나왔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아 그런 느낌. 네. 어떻게 준비한 바 합니까? 저는 되게 좋아요 지금. 잘 맞을 것 같습니까? 그 수업 들으면서도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되게 감동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일에 대한 뿌듯함?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의 어떤 한국의 노동 실태 이 부분에서 본인이 서포트 할 수 있으면서 많은 어떤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본인의 텐션도 잘 활용해서 상대방한테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포출할 수 있는 플러스 전문직 그 어쨌든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전문직 그렇게 쓰럽게 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요약이 너무 완벽합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본인의 성향이 맞다면 이런 식으로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다른 사람도 전화해야 되니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됩니까? 언급한 건 없다 해주세요. 오케이 그건 완벽하게 제가 재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민우님 저 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저 진짜 나중에 시험 붙고 또 팬미팅 하면 그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야 친구야 고생 많았고 진짜 공인노무사 플렉스 하시길 빕니다. 고생 많았어. 플렉스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유튜브 각 확보. 아 좋습니다.